안 할 데가 없었어요. 정말. 뭐, 지금 쉬고 싶은데, 안 할 때는 다음 작품 준비를 해요. 안 할 때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하나 끝나면 드라마 스케줄이 잡히고, 드라마가 하나 끝나면 또 영화가 잡히고, 그래서 안 할 때라는 시기는, 아예 이런 걸 안 하고 싶어요, 진짜. 그게 쉬는 거야, 나한테. 힘들다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어르신 모신다고 생각하면 편한데, 동료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거지. 네. 그런 게 이제 힘든 거지. 감독들이 이제 디렉션 이외에 할 것이 많아진 거. 그냥 다 알아서 이렇게 그냥 자,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렇게 합시다 해서 자, 으쌰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, 이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 이제 아들처럼 나서 선생님 모셔, 선생님 식사하셨어요. 아, 고용스러운 거 하나 있다. 밥 먹었는데 밥 먹으러 가자면 가서 밥도 먹어야 돼. 그 당시에 박예진이랑 동갑인 여자를 롤모델로 삼았어. 근데 너무 잘 맞추는 거야. 정말. 귀신같이 다 맞추더라고. 그래서 롤모델을 잘 삼았다 생각하고 거기서 찍으려 했는데 너무 좁아서 영화 찍기가 너무 좁아서 그냥 그대로 그거를 볼을 떠서 세트를 만들었어. 자, 이, 그, 이 일을 나랑 같이 하는 후배들이 이제 가네. 오케이? 네, 아무튼 오늘 얘기 들어줘서 고맙고, 앞으로 훌륭히 열심히 공부를 해. 기본에 충실하자는 얘기 잊지 말고. 오케이, 오늘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